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한 87년인가요? 88년인가 제 개인적인 기억에는요. 아, 그때에 제 어떤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한번 이제 귀신은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와서 역사하면 사람이 반 미쳐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사람을 쫓아 찌르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 어디서 제압이 안 되니까 저를 불러요. 저를 부르면 저는 옥상에 있는 빨래줄을 걷어가지고 달려갔어요. 제가 빨래줄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 사람이 저만 보면 조용해지고 그다가 저만 떠나면 또 막 난리가 나고 힘으로도 제압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제압을 그 귀신 했는데 쫓아내긴 당연히 못했죠. 그때는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 나름대로 이제 제게 은혜를 많이 그때 주셔서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제압은 해도 쫓아내지는 못하고 쫓아내는 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귀신들에 대한 책들을 좀 신앙서적이나 찾아보려고 해도 책들도 없고 뭐 좀 베레아 쪽에 있는 뭐 김기동이나 이초석 목사님 그런 계열들의 좀 잘못된 어떤 귀신론들이나 이런 책들 말고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는 그 사람은 결국은 자살해 죽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자살해 죽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귀신을 그때 이후로 직접적 귀신 실체와 재판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90년대부터는 요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디로 자꾸 이끄시냐 하면 산으로 한밤중에 왜 그런지 몰라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싶어져요. 그럼 밤 10시 되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한 새벽 2, 3시 되면 내려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20살 청산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가 주셨어요. 그러면서 귀신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 하필이면 산으로 가면 산이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은 베르벨 귀신들을 체험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90년대 후반부터 이봉교 사님의 기도원 사역을 할 때 기도원에서는 얼마나 귀신들 사람들을 많이 쫓아내고 많이 물리치고 아마도 귀신 들리고 역사한 사람을 다룬 것이 천단위는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귀신들에 대해서 다루고 처리하는 어떤 그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목회를 하면서도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더 눈이 많이 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귀신의 역사가요, 악한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삶 속에 깊이 있게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마 그 세계에 눈을 뜬다면 저도 예전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무슨 저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목사님이 하시느냐. 무슨 텔레비전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느냐. 그랬어요. 근데 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니까요.
진짜 폭력적인 TV와 방송을 할 때 아이들이 폭력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막 집에 있는 물건을 뒤집어 깨고 부수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고 물리치니까 폭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언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IA를 통해서 언제 들어왔다고 해요? 태백전 볼 때, 만화영화 볼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면서, 야,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해. 지금도 제가 아는 부분은 조금의 부분에 불과해. 아, 제가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이나 귀신들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좀 대적할 수 있으려면 많은 자료들이 요즘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만 해도 아마 귀신들에 대한 것들은 한 100여 권 넘어갈 거예요. 뭐 그것이 많이 구할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나이 가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귀신들의 역사에서 모른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심하게 마귀의 공격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일로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죽은 일 때문에 제가 어제 TV를 좀 시청을 했어요. TV를 시청했더니 TV가 흡입력이 있어서 자꾸 그 자살한 뉴스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했어요. 검색하니까요. 귀신들의 역사가 제게 들어오는 게 느껴져요. 어둠이 제게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와요. 절망이 제게 들어와요. 절망이 그렇게 분별하니 이제 주님께서 그 분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분별이 되어져요. 아 이게 들어온다. 얼른 인터넷을 부분을 껐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TV를 제대로 안 보셔야 하고 다 뉴스만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요. TV를 보시고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안에는 그 절망의 영들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울의 영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정기간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비슷한 경향성이 있으면 이건 아주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되어집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서 교회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한국 전체적으로나 이런 어둠의 영과 절망과 이런 악한 영들, 우울의 영들이 더 힘을 세게 발휘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마귀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들도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심한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 같은 때나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초파일 같은 때나 이럴 때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또 정월 대보름 이럴 때는 땅을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귀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귀신들에게 바치고 주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 아주 세요. 어떤 사람이 처절하게 많이 당하느냐?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평상시에 기도 생활과 회개 생활을 충실히 해서 귀신의 역사를 떨구어 완전히 100% 제압한다는 건 없습니다만 정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들이 극심하게 공격합니다. 내 유격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또한 내가 인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제압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기도생활과 찬양생활을 꾸준히 해야지 그것도 인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 역사가 어느 정도 좀 풀려나려면 그것도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보면 한 3년이에요. 3년. 3년 정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기도생활을 했을 때에 그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야,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삶 속에 전반적으로 누려가는 게 시작됩니다. 그런다고 그 전에 못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누리는 것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죠. 하루는 천국으로 올라갔다 하루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마귀 역사를 제압하고 나면 한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한 3년 정도 되면 마귀 역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주님을 안 믿은 겁니다. 최소한 정말 열심히 믿고 사역자의 도움을 이봉교사님 같은 사람이나 영적인 축사사 귀신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 받은 사람 도움을 받는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면 정리가 돼야 돼요. 마귀 역사. 1년 정도 되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제압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역상 제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세하시는 영적이나 신앙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심각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주 어렵게 봅니다. 환경이 우리 교회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 좋은 환경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핵심의 말씀은 뭐냐 하면 8절, 9절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그 말은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의 대적요?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원수예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 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것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고 역사 이래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건 성경에도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에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봉교사님과 함께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천여명 이상을 귀신들을 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귀신이 역사하고 눌리고 귀신이 들렸다기보다는 공격을 당하고 감정에 생각에 우울함에 여러 가지 부분에 삶 속에 가정에 직장생활에 또한 경제생활에 돈 문제에 극심한 가난에 재판 문제에 별의별 것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00명이 오면 그 가운데 불신자가 한 명이나 올까 말까 그러고 다 나머지는 100명이 오면 99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에 또한 기도받으러 오고 도움을 받으러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누가 끌고 오지 않는 한 끌고 와도요 잘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에베 드리고 있으면 에베 중간 도망가 버려요. 에베 중간 도망가 버려요. 안절부절 못해. 마귀 역사가 마음속에 역사하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해. 그러다가 도망가 버려요.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나가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야 사람은 놔두고 니만 가야지 돌아와 그러니까 사람은 쫙 돌아와. 귀신들의 역사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여러분은 정신이 멀쩡하십니까?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귀신에게 안 당하고 산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생각에 10개가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시면 저는 장담하기를요. 여러분 생각 10개 가운데 8개 이상은 밖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한두 개 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마귀로부터 발언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많은 것들은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다툼과 분란은 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안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절망은 밖에서부터 들어오지 안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생기는 절망은 뭐냐고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보기에 절망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거에 덮어씌워가지고 과장하고 뻥튀기, 마귀는 뻥튀기를 시키거든요. 정말로 어려움이 요만큼이, 손톱만큼의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역사에서 손톱만큼의 어려움을 아예 그냥 뻥튀기보다, 뻥튀기 장소보다 이 마귀들은 아주 강력하고 세서 뻥튀기를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의 크기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마귀역사를 쉽게 받아들일수록 여러분은 완전히 온갖 것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가 당연히 혈기도 있죠. 분노도 있죠. 여러분 안에. 분노가 손톱만큼 있다 그러면 마귀는 거기에 휘발유를 기름을 찌끄러버립니다.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있는 분노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건 아무리 혈기가 성질이 세다 해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버릴 때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각기 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책임. 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루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한 개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면서 하루 중에 누구로부터 오는 것만 다 받아들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만 다 받아들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근심들 다 받아들이고 절망들 다 받아들이고 분노 다 받아들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 충동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마귀가 주는 쓰레기들을 온통 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온갖 마귀들의 역사가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자를 찾는다. 여러분의 삼켜자는 뭡니까? 이 사자가 짐승들을 배가 고파서 잡아먹을 때 사슴떼가 지나간다 그러면 사슴떼에 뒤쳐져 있는 것을 하나를 노립니다. 뒤쳐져서 달려가는 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이 무리와 얼리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들을 노립니다. 노리고 그 틈이 나면 덮치고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격을 자꾸 합니다. 공격을 하다가 완전히 삼켜버릴 수도 있고 공격을 할 때 여러분이 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항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대항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이 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능력으로 말고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혀 싸우지도 않는다면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들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장담도 응답된다 장담도 하지 못하고 가령 부부 사이에 마귀가 불화를 자꾸 일으킵니다. 자꾸 짜증나게 하고 성질 나게 하고 작은 것을 토라지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부부 사이에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마음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요. 10년의 기도에도 저는 그 10년 동안 기도한다 해도 응답될 거라는 것을 저는 별로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를 부부간에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면 문제가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면 첫째는 내가 상대방이 마귀 역사를 통해 했는데 누가 한 걸로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한 걸로 받아들이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상처가 있고 서로 아픔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엄청 쌓일 거 아닙니까?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도 천국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응답되어서 기도하려면 최소한의 요건은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로 상처주고 환경으로 상처주고 삶으로 상처준 것을 계속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도는 응답되기가 쉽습니다. 쉬워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부부 사이만 틈타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부부같이 서로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부같이 서로 약점을 잘 알고 부모 자식같이 서로 약점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5살짜리도 누구 약점을 알아요? 엄마의 약점을 알아요. 엄마의 약점을 알아요. 10살짜리 당연히 엄마의 약점을 알죠. 아빠의 약점을 알죠. 부부 당연히 약점을 잘 알죠. 뭘 건들면 저 인간이 폭발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저 인간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나는 뭘 건드려버립니까? 그 사람을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영리를 건드려버립니다.
왜? 복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난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부부간의 행복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도 솔직히 안 될 뿐더러 여러분이 기도가 그런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왜?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런 기도가. 기도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마귀 역사를 대적을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는 그러면 당하고 살아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대적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말,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 말, 믿음을 굳세게 하여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마귀들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라. 싸우라. 이건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지난주에는 기도를, 간구 기도를 가르치고, 그 앞주에는 일반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이번주에는 야, 대적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또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야, 해야 될 것도 너무 많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들어왔어요. 그래, 냉장고가 들어왔으니, 야, 이거 귀찮아 죽겠네. 여름에 여름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에어컨이 들어왔어요. 야, 냉장고 하나도 귀찮은데 에어컨까지 들어오냐? 여러분, 손빨래 하시다가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야, 이거 냉장고도 귀찮고 에어컨도 귀찮은데 뭐라고 세탁기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뭘 배우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의 동로이지 여러분의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대적하는 기도를 배우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급격한 자유와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적하는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 강도가 집에 들어온 다음에 강도가 돌아갈 것 다 돌아가고 그런 연후에야 집안에 철장을 만들고 열쇠를 더 잘 달고 새콤 보안 시스템을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뭐 완전히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반탕 이상은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방비죠. 대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싸울 생각을 하면 어리석습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폼 잡으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엇벗것을 날리셔야 합니다. 엇벗것이 뭔지는 모르시죠?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한 방 날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찔러야지. 과거의 전쟁터 같으면 상대방이 내게 창으로 한창 찌르니까 옆구리를 맞았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너도 한번 맞아봐. 그러고 한번 찌르고 아니면 상대방이 칼로 내 가슴을 한번 찌르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네.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고 찌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전쟁하는 병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대방이 찌르기 전에 찌르고 그러죠? 상대방이 때리기 전에 먼저 때려야지. 그게 권투든지 아니면 전쟁이든지 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대적하는 기도도 여러분의 생활에 이건 습관화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항상 있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항상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보다는 귀신들은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귀신들은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귀신들은 이미 압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 않았던 온갖 죄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을 극심하게 짓눌러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대적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못 벗어나요. 마귀가 시킨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낙담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한 걸음 걸어갈 때 마귀는 그것을 도무지 못 견뎌요.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마귀야, 귀신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말아라. 나 건들면 너희들도 힘들고 피곤하고,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말고 나도 너희들 안 건들겠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말 미련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 제발 귀찮다. 나도 너희들한테 안 싸우겠다. 귀신들 너희들하고 대항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한테도 제발 건들지 말아달라. 귀신에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인 줄 압니까? 귀신이 우스운 존재인 줄 압니까? 귀신이 여러분에게 그런 식의 계약과 맹약을 맺어봐야 여러분에게 저주가 들어올 뿐 더 이상의 좋은 것들은 없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안 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아무 때나 수시로 항상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들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그들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살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그들이 이 지옥으로 들어갈 때 함께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열망이고 소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에서 서지 않아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열망이고 소원이어서 영원하게 이 마귀들이 통치하고 역사하는 그 땅이 이 지구상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열망입니다. 여러분이 귀신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을 그치면 여러분은 패배고 싸우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절반 이상은 승리를 거머쥐신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동일한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마귀에서 공격받는 고난이죠. 마귀의 공격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마귀의 밥이지요. 그들은 마귀의 밥이지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죠.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면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들이 한번 역사하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빼앗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들은 밥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밥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리게도 야금야금 공격해서 빼앗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세게 하여서 대항하고 싸우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 마귀하고 싸움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싸우는 좋은 군사가 될지니 군사로 예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군사냐? 마귀하고 전쟁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하고 전쟁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군사가 안 되렵니다. 싸우지 않으려는 사람은 당연히 아주 삶 가운데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사복음서에는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무수하게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팔레스틴 돌아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려 했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있었는가?
귀신들을 항상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항상 쫓아내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죄가 더 만연했고 죄가 극심해졌고 또 그때 이후로 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갈수록 강해져 왔습니다. 성경에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귀신들이 더 포악해지고 더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도 무수히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아직 영적 체험 속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귀신들의 역사를 다 보고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꼭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귀신들과 전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과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셋째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역사하고 가르마는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넷째는 교회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이 싸워줘야 하고 교회에 속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이 싸워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직접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더 많은 믿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그 축구로 유명한가요? 뭐 춤으로 유명한가요? 근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1982년부터 엄청나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1982년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업가를 세우셨는데 한 사업가가 이 기계를 만드는 기계 공구 회사에 특별히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만났어요. 이분이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복음 전도를 1981년도부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8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30년이 좀 안 된 이야기죠. 그때 이후로 시작했어요. 1년 만에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25만 명이. 4년 만에 주님께 그 사람을 통해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이. 그리고 한 10년이 넘는 사이에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안에 정착하고 돌아온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복음전도자입니다. 지금도 회사 사장님이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지금은 전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만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한 사업가를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에게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이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적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대적기도. 대적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걸 대적기도를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그 사장님이 배웠어요. 당시에는 80년대 초 같은 때는요. 교회 목사님들도 귀신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어떤 면에서 부정하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 안 한다. 야, 그 사람들이 귀신 사역을 한번 해보라 그러지.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했듯이 아르헨티나라는 것도 이런 귀신들에 대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또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전투에 대한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전무했을 때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었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어디 신앙서적도 없었고 신학서적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분이 전도 멤버들을 모아서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집회를 열기 전에 그 지역을 놓고 계속하여 3시간이든 5시간이든 대적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나 각 더러운 영들이 결박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결박될지어다. 이 지역의 역사는 분쟁과 싸움으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3시간, 5시간을 계속하여 물리쳤어요. 대적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또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고 싸웠어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또한 신체가 없는 사람이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계수가에 대적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정치가 드러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제가 순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집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봉용 사님 같이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귀신 역사가 드러나서 계속 귀신 쫓아내고 정신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도님에게 귀신이 드러났어요. 자기에게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줄 전혀 없죠. 왜 자기 생각은 멀쩡하고 정신은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러죠. 그다가 이봉경 사님이 이제 사역할 때 예수님을 물리시니까 왜? 영적인 사역자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의 역사는. 쫓아내니까 귀신이 정체가 자기 입으로 드러나버리네. 그분이 믿음이 좋아지셨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자기에게 귀신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 좋은 분이 되셨어.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귀신들이 떠나갔어.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귀신의 역사가 밀접하고 아주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 칼로스 아나콘데아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했더니 수없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밖에 역사하고 함께 붙어서 역사한 놈들 정치가 드러나고 떠나가고 그리고 막 달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준비된 팀원들이 와서 천막으로 데려가서 세 명이 한 명의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칼로스 아나콘디아를 통하여 그 전도팀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이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에 뭐가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귀신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얻은 전제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뭐 중보기도 같은 것에 전반으로 깔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문제가 많아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대적을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귀신들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안 싸운다고 그놈들이 역사를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싸우면 여러분 밥이시고 여러분 밥이어서 아주 맛있게 여러분의 삶을 잡숴버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10년을 살아가도 비참하고 힘들 것이고 영적으로 그런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도생활을 안 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동로입니다. 기도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든지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생활 하셔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굴곡을 타는 게 있어요. 골고 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잠도 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어떤 날은 잘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더러운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 마귀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곤하게 만들고요. 정신이 산만해지게 만들고요. 다른 잡념들이 생각나게 만들고요. 할 일들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 기도하고 있는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 그냥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만들고 그것이 아주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여러분을 짓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기도성화 좀 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쓴다고 됩니까? 애를 쓴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겨우 버텅기다가 이제 아이고 참 기도하기 힘들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냐 그러면 기도는 힘든 것이요. 기도는 너무 무거운 짐이요.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믿음을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기도가 힘들고 짓눌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대적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대적기도라 그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도성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도성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라. 자꾸 대적을 하셨어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 귀신들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어서요.
항상 치들르고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극심하게 공격했다가 어떤 날은 물러섰다가 어떤 날 공격했다가 물러섰다가 그럽니다. 가장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만족하고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한 종교생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불교에 다니는 거나 교회에 다니는 거나 똑같은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려서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을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내버리는, 끌어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나중에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섬기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을 그것을 극단적으로 막습니다. 그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극단적으로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 그걸 가로막으려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걸 가로막으려고 뻔하게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부생활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다툼을 일으키면 기도가 잘 됩니까?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대적기도 하셔야 될 것은 상황이 뻔합니다. 분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맨날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다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작성하셔서 상식적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계속 공격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 더러운 귀신들은요, 여러분보다 힘이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문 씨름선수, 뭐, 옛날 강호동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 씨름선수가 여러분하고 씨름을 붙여놓으면, 여러분이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여러분이 집니다. 이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전문 씨름선수하고 제가 씨름을 해서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6학년 때가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그 인간의 전문, 저거 덩치도 크고 키도 큰 씨름 선수고, 저는 어쩌다가 한번 1대1로 한번 붙었는데,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60명이 넘는 아이들 한 명 짝지어가지고 씨름하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필이면 개가 걸려서, 아이고 졌다 그러고 했는데 걔를 제가 이겨버려요. 그랬더니 걔가 그다음부터 저를 찾아다니면서 제발 씨름 다시 해야 돼. 내내 복근데 제가 씨름하면 당연히 지죠. 절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난 할 수 없다. 제 경기는 없다. 그것은 어쩌다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려고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 뭐가 쉽냐 그러면요. 그냥 담벼락에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디디 받아서 담벼락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벽에다가 여러분 머리를 디디 받아가지고 벽이 깨지느냐 여러분 머리가 깨지느냐를 확인하는 게 쉽습니다. 그게 쉽고요. 마귀하고 싸움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고 예수님은 내 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적을 시작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힘들었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대적을 한 달 동안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가 싸움이 별로 없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 그리고 거기에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더 행복해지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 최소한 정상으로라도 사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대적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대적기도 계속하시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시비를 안 걸고 부모가 자식에게 시비를 안 겁니다. 이 정상.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식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마귀들만 역사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은 평온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못되게 나가는 것. 못된 친구를 마귀가 붙입니다. 대적기도 하십시오. 못된 친구가 떠나갑니다. 안 좋은 환경이 변화됩니다. 아이가 어느 날 반항적이 되었다고요? 대적기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항적이 된 이 악한 영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라도 집에서라도 반항적이 됐으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면 그건 마귀들의 장난이고 결과가 안 나타나면 아닌갑다 그러면 되는 거죠.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극도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91년도에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으셨어요.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91년 때 귀신이 다 보여요. 흔히 다 보여요.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이 구역 예배를 갔는데 신방의 구역 예배를 갔는데 저는 당연히 구역 예배원으로 따라갔지. 근데 어린아이가 그 집에 있는 아이에게 귀신이 붙어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요. 이게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다 보이니까요. 깜깜한 일이 깜깜한 일이었어. 몇 달 그러다가 하나님께 제발 귀신들을 보이게 하는 것 좀 없애달라. 그때 산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루 저녁을 귀신하고 극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극심하게 귀신하고 제 형하고 둘이 싸웠어요. 밤 새벽 4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싸운 다음에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띄워줘서 귀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극심하고 많은지를 그때 이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또 현실감은 좀 떨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점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서 극심하게 공격해서 근심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근심을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근심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기도 제목이시고 진짜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정말 살기 싫어집니다. 가정생활하기 싫어집니다. 인생 살기 싫어질 정도로 감정을 공격합니다. 대적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이봉규 선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사역해주고 도와주고 때때로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 대적하신 다음에 그냥 아예 뭉텅이로 내보내주시는 거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럼도 떠나갔다가 다시 역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귀신이 눌린다.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공격하면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물질 문제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해가지고 더 깊게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마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분노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어도 누가 틈을 탄다 그럽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럽니다. 대적을 해야 합니다.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또 여러분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편집증적으로 대화만 통하는 오직 이거밖에 안 된다 끌고 가는 것 대적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생활 가운데 항상 상습적으로 상시적으로 대적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와 저주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독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한 군데 편집증적이 되게 만들고 하나의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의 죄악에 끌리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물질생활에 방해하여서 가난하게 만들고 잘못된 사람을 통해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고 수입이 줄어들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량에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축복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 사회나 사람들에게나 소중의 김과 귀중의 김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서 바람직이 되게 만들고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반항적이 되게 만들고 못되게 만들고 부모 말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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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가 사랑하여서 만났는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가 되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만남이 힘든 사이가 되도록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부부 사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부부 사이에서 떠나갈지어다. 부부 사이에서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부부 사이에서 결박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죄를 통하여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병을 통하여 질병을 얻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역사한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역사한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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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메시니 낮에 지키시는 분입니다.